안녕하세요. 오늘은 M스튜디오의 새로운 피처, I스튜디오보다 많이 간단하고 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장면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노트북에서 이 M스튜디오라는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M스튜디오는 I스튜디오 라인 네, 전문 프레젠테이션 방송용 솔루션과 달리 M스튜디오는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저렴하게 만들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물론 I스튜디오는 M스튜디오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M스튜디오에서는 더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의 컬러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면서 나오고, 여기 모니터 프레임과 책상의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 세컨 스크린 할 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뒷배경의 화면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갈 때마다 그 콘텐츠가 특수 효과를 주면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각 컨텐츠의 내용을 스위처 믹서 3D DV 효과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건 노트북이 아니라 화면에 있는 거 혹은 제 카메라 또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화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지금 스카이프 윈도우를 띄웠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일 수가 있고, 또 그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와서 이 M스튜디오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 M스튜디오의 스마트 PD 펑션, 즉 제가 장비를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은 서울경제TV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 스위칭이 이 안에서 되는 거, 그리고 또 스카이프로 원격지에 있는 사람과 연결한 화면을 이쪽에 보이는 거, 그래서 그 화면들이 다 이렇게 전세계 어느 곳이나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처럼 멋지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 프레임을 바꾸면서 씬을 바꾸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몰입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12,000개의 학교들이 다 소중한 방송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실들이 실제 월요일날 애국조회에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메라, 여기에 있는 방송, 오디오, 조명 장치들을 다 활용하게 되면 이제 학교의 교무실 옆에 있는 방송실은 누구나 언제나 그 방송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가 된다. 이렇게 쓰여있던 교실, 또 그렇게 애국조회를 하던 방송국이 만약 이런 장치를 넣게 되면 누구나 그 방송실에서 편리하게 본인의 강의를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교실에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로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VR 믹서 모드의 M스튜디오는 Any Input, 어떠한 인풋이라도 활용하고 카메라, 스크린,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 쓸 수 있는 기능일, 또 그것을 가지고 스위처 믹서 기능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버추얼 스튜디오, 스위처 믹서, 그리고 아웃풋을 인터넷이나 혹은 TV로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특수효과의 믹서 기능,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버추얼 모니터와 사람도 바꾸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레이어 스위칭을 해서, 실제 이것은 제가 시드니에 찍은 비디오를 된 뒤에 레이어를 놓고 그 앞에 그래픽을 놓고 사람이 크로마키로 있고 버추얼 모니터를 쓰는 모드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M스튜디오는 어깨걸이로 나온 걸 바로 풀스크린으로 바꿔서 보여줄 수가 있고, 거기에서 풀스크린 모드에서 또다시 어떤 그림이나 비디오나 또 이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유니버설한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즉시 배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스위처, 버추얼 스튜디오 기능이 있는 M스튜디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